제작진과 시청자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손님과 손톱을 움직이는 기술이 조화를 이루어 성공하게 됐다는 맨손 병뚜껑따기. 소식 듣고 왔죠. 서울에서 병따기 왕 달인을 뽑는다는데 네. 대한민국 땅에서 저를 빼놓고 병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뒤져 맨손 병뚜껑을 보여주는 이준호 달인. 보는 사람들이 더 손톱이 아플 정도. 과연 그 소리는 얼마나 될까요? 달인의 손이 움직이고 뻥! 그냥 듣기에도 엄청난 소리. 114.3? 지나다니는 차가 경적을 누르잖아요. 빵빵거리고 고게 한 110dB 정도 돼요. 요 세 손가락의 업그레이드 버전. 어떤 거? 하나. 한 손가락으로? 네. 한 손가락으로 하시겠다고요? 달인, 그러다가 손가락 다치시겠는데. 제작진의 만류에도 손톱을 병뚜껑 아래 대더니 단숨에 들어올리는 달인. 그런데 뻥! 시원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진 병뚜껑. 정말 달인 맞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손으로만 따다 보니까 손에 익숙해져가지고 도구 사용을 잘 안 하니까 조금은 서툰 거죠. 빨대로. 그런데 새로운 달인 타이틀을 노리며 야심차게 등장한 한 청년. 찍별로도 따본 적 있어요. 가위나 얇고 좀 손에 잡히는 걸로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자신 있는 거예요. 숟가락이죠. 숟가락? 예, 제일 자신 있는 거. 따보세요. 역시 온 국민의 병따개 숟가락. 손쉽게 따는데 기본기는 갖춘 듯한데, 그렇다면 이번엔? 아, 네, 감사합니다. 과연 배터리로도 병뚜껑을 딸 수 있을지. 어허, 성공! 역시 달인 도전자답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관문은? 빨대를 병목 주변에 조심스럽게 감더니 힘껏 위로 들어올리는 도전자.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 으라차차! 뛰었어요, 이게. 뛰었어? 네. 다음 도전자는 아이고 여성분. 병 좀 잘 따세요? 아니, 저 못 따요. 잘못 딴다면 쑥스러워하던 도전자? 아이고, 이게 웬일. 한 번에 성공? 그러더니 다른 도구 찾기에 나섰는데요. 자, 호흡을 한번 따볼게요. 이번엔 쉽지 않겠죠?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세요. 순식간에 분리되는 병뚜껑. 자신이 성공하고도 놀란 도전자. 이번엔 어떤 도구가 가능할까요? 점점 흥에 겨운 도전자 내친 김에 테이프로도 병뚜껑을 따보는데, 아하! 병뚜껑 따기 성공! 자신도 몰랐던 재능을 발견한 건가요? 뭐야 이게? 다 따시는데? 그리고 이번엔 삽입니다. 도전자의 팔 길이보다 훨씬 길고 무거워 보이는 삽. 그녀는 과연 많은 관중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병뚜껑을 향한 여성 도전자의 무한 도전. 삽을 이용한 도전도! 갔더니 성공! 아이, 못하신다고 하더니 모든 도구로 다 성공하셨네. 잘 타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최종 미션, 빨대로 병뚜껑 따기. 자, 어떻게든 활용하셔도 돼요. 빨대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고 고민해보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데, 결과는 실패. 역시 빨대로 병뚜껑 분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쉬운 듯 병뚜껑을 계속 바라보는 도전자. 또 다른 도전자 등장. 그의 비장의 무기는? 종이로 딸 수 있는데 따볼까요? 네? 종이로 딸 수 있거든요. 종이요? 네. 종이로 병뚜껑을 딴다고요? 모두 믿지 않는 가운데 일단 종이를 여러 번 잡는 도전자. 드디어 병을 집어드는데요. 설마 설마 하는 순간 기분 좋은 뻥 소리와 함께 종이로 병 따기 성공! 우와. 정말 종이로 병뚜껑 따기가 가능하네요. 우와. 그렇다면 이분이 오늘의 달인? 자, 이번엔 어떤 도구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실지. 그냥 따셨던 거죠? 네. 이걸로? 병뚜껑으로 병뚜껑을 딴다?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1차 시도 들어갑니다. 병뚜껑 아래를 받치고 들어올리는데요. 1타 1피! 역시 달이 도전자답게 한 번에 손 찌시면 끝! 감사합니다. 자, 받으세요.
역시 달인 도전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빨대 미션. 종이로도 성공했으니 빨대로도 성공할 수 있겠죠.